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검색했는지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한 이슈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파생되는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탑5 먼저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많이 가지고 계시는 많이 힘드셨을 그런 종목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제가 보면은 대부분 검색 상위권에 올라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종목을 계속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검색 상위로 하면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하이닉스 이런 종목만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조절해서 갖고 온다는 부분도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몇 번 다뤘었던 종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체 치료제죠. 레키로나의 유럽 품목허가 획득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 백신 필요해요. 근데 지금 백신 처방되고 있죠. 근데 지금 치료제는 어때요? 백신보다는 훨씬 더 약해요. 라인업이.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해요. 당연하죠. 백신은 안 걸리거나 걸려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게 백신이고 치료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일단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코로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무조건 딱 맞았다고 뭐 바로 완치돼 이런 건 없어요. 뭐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그 나아지는 그런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걸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명률을 줄이거나 요렇게만 돼도 치료제로서의 효용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확실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라인업이 약하기 때문에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유럽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구간에서 약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주중에는 좀 부담스러운 이슈도 하나가 있었죠. 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또 출렁이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을 커버하는 시각을 보면 치료제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바이오시밀러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이 치료제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주다 보니까 본업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이 약해졌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이거는 셀트리온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이슈죠. 물론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강자라는 위치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인력들에 대한 집중도가 치료제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분간은 셀트리온의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셀트리온 그룹들은 어쨌든 바닥 따지기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승을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를 갖고 보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 덱스터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가는 종목, 가는 섹터만 가는 그런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한 달 전부터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이슈, 네, 메타버스, NFT, 게임, 그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도 또 준비를 했어요. 왜? 결국은 수급 쏠림이 그쪽으로만 가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개봉하면서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뜨거웠던 적이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뜨거울까요? 한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 너무나도 큰 글로벌적인 흥행을 하고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 파생상품 수요까지 발생시키다 보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국 콘텐츠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헐리우드 작품을 보면 한국에서 만드는 콘텐츠 비용이 10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은 적은 돈으로도 큰 능력치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영화 제작사들이 또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런칭되는 드라마,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볼 때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 추세는 아직은 확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메타버스, NFT 그리고 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이 안에서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애플이 메타버스를 진출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왜?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LG 그룹주가 부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이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 규모가 작을까요? 클까요? 네, 당연히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LG 그룹의 부품 공급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LG 이노텍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요즘에 같이 주목받는 LG 그룹주가 뭐예요? LG 디스플레이.
그죠? 꾸준하게 우상하면서 조금 더 고점을 높여나가려는 시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가장 알맞은 그 패널은 OLED다 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반응 속도도 빠르고 얇게 구현되고 색재현률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LCD 대비해서 팍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OLED가 성장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전에도 언급드렸던 테마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테마가 엄청나게 강력하면요. 그 테마는 다른 테마로 확장이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메타버스가 뭐 꺾인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메타버스 주가 워낙에 슈팅을 해버리니까 따라잡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메타버스 테마는 아직 안 죽었어. 그럼 시장이 하는 일은 뭐다? 안 올라간 종목 중에 메타버스를 엮을 종목이 없나?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종목이 엮을 수 있다고 했죠? 보안주,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보안은 뗄 수가 없다. 보안주가 메타버스 관련된 간접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부각되기 시작한 건 뭐죠? 네, 디스플레이. 그중에서도 OLED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메타버스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올라갔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같은 경우 보안주, 그 다음에 OLED 관련주 중에서 메타버스를 엮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뭐 영화테크, 제가 폐배터리 관련주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에 검색 상위에 다시 올라왔어요. 현대차의 폐배터리 재사용 ESS 생산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스마트폰의 8,000배 정도다. 앞으로는 10,000배 이상까지 올라갈 것이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처리도 쉽지는 않은데 전기차는 스마트폰보다 정말 훨씬 더 몇천배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많이 없어요. 아직은 그죠? 이제 성장하는 거지 지금 막 전기차가 막 휘발유나 경유 넣는 차만큼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대수가 압도적으로 적어요. 다른 매연기관 자동차 대비해서는.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죠. 엄청 크게 늘어날 건데 그때 필수적으로 부각되는 게 배터리 처리 문제. 그래서 이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뭐 ESS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꾸준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테크 대비해서 파워로직스가 상대적인 밸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사용 관련된 이슈로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NFT, 게임 이런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동안 좀 주목을 받았었던 친환경 관련주가 좀 소외됐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외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뭐 올해 말 안에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친환경 관련주로 파워로직스도 편입이 됐죠. 왜? 폐배터리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파워로직스에 대한 수급 유입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 그 이마트입니다.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유통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바로 이마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주에 그 이마트의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네, 옥션, 그다음에 네, G마켓, 네, 지구 네, 이런 것들이 있는 온라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자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에는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 있죠? 네, ssg.com이 있습니다. 네, 뭐 대충 생각해도 아시겠지만 ssg.com의 온라인 그 쇼핑몰 시장 점유율은 5%가 안 돼요. 그만큼 입지가 약해요. 근데 이마트는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1위죠.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점유율이 낮고 근데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를 품에 안으면서 온라인 시장에서도 강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쇼핑 그 1위 업체가 네이버, 2위 업체가 쿠팡, 3위가 이베이 코리아인데요. 이번에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자사의 ssg.com과 합치게 되면 일단 쿠팡 점유율은 넘어서면서 네이버 쇼핑에 이어서 온라인 2위 사업자가 됩니다. 그럼 지금 이마트의 입지는 어때요? 오프라인 1위, 온라인 2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마트는 당분간은 ssg.com과 이베이 코리아는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언제까지 분리해서 운영하지는 않겠죠. 결국은 자기네들이 품었으면 합쳐서 시너지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마트와 뭐 이베이 코리아, 그 다음에 ssg.com의 협업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치명률, 사망률은 좀 안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안정될지는 봐야 돼요. 국내도 위드 코로나 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지켜볼 문제기는 한데 어찌되었던 간에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유통주의 실적 개선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유통주의 3분기 실적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연말에는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마트 역시도 유통주 내에서 한번 장기로 끌고 가면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통주에 대한 관심까지 탑5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장중에 제가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들, 특히 저의 교육 관련된 많은 자료들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교육 관련된 강의 영상들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